안녕하세요.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입니다. 2023년 1월 9일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블랙 나사렛 축제 첫날 참가자가 8만 8천 명에 이른다고 퀴아포 처치 코맨드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행진은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시작돼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라슬라시온이라는 블랙 나사렛 동상을 들고 행진하던 것에서 동상 없이 행진하는 워크 오브 페이스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67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업부는 22,000 톤의 양파를 사들여 가격 상승을 막자고 조언했습니다. 3월 국내산 양파 생산 피크 시즌이 오기 전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입량의 25%는 민다나오, 25%는 비사야스, 50%는 루손섬에 들여옵니다. 특히 루손에 들어오는 양의 10%는 하얀 양파로 수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은 약 350억 달러로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필리핀 해외 근로자 거주국의 경제가 개선되면서 자국 가족 부양 목적 송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INAG라는 농민단체는 농가에서 출하하는 양파 가격과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양파 가격의 간격을 정부가 나서서 좁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농가에서 출하하는 양파 가격은 250에서 300페소로 절대로 소매점에서 킬로그램당 400페소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양파는 720페소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입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으로는 농가의 양파 출하 가격만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가격 하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갓댐과 입보댐의 모든 수문을 닫고 방류를 멈췄다고 기상청이 답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5시에서 6시경 닫았습니다. 안갓댐은 현재 수위가 214.04m로 낮아졌습니다. 토요일에는 215.03m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댐의 방류 시작 수위는 212m입니다. 입보댐은 101.21m로 토요일에 101.04m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방류 시작 수위는 101m입니다. 댐들의 방류로 약 500여 가구가 대피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바오 오리엔탈에 일요일 오전 7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9km입니다.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팔라완의 바타라자와 리잘타운의 주민들은 미확인 물체가 토요일 저녁에 추락하면서 큰 진동과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공과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재난위기관리위원회는 추락한 물체가 무엇인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중국이 12월 29일 발사한 로켓의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고위직 경찰들에 대한 깜짝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자 72명 모두가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내무장관은 고위 경찰들에게 명퇴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은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경찰들이 마약 사용자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에서 한 남성이 친척 아동 3명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헤어진 파트너와의 재회를 요구했습니다. 34세의 로버트 부이사는 15, 16, 18세의 조카들과 26세의 가사도우미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인질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남성은 파트너와 헤어진 뒤로 우울증을 알아왔습니다. 경찰은 인질 사태를 제압하고 범인의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